부처님의 생애 함께 읽기. 오늘은 수자타의 우유죽. 그러니까 제3장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자타의 이 우유죽. 동력이 밝아올 무렵 보살은 새 길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걸식하기 위해서는 옷부터 바꿔 입어야 했다. 몸을 가리던 누더기는 너무 낡아 속살도 채 가리지 못했다. 묘지에 버려진 옷들을 주워 우르엘라의 연못으로 갔다. 빨래터 여인들이 힘겹게 다가와 옷감을 물에 적신 보살의 모습을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옷을 제게 주십시오. 빨아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손을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스스로 할 일입니다. 보살은 시체의 피고름이 묻은 옷을 빤뒤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고행으로 야윈 다리는 낮은 언덕을 오르기도 버거웠다. 많은 고행을 하고 이제 수자타를 만났는데,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행으로, 육체적 그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루의 여신이 발목을 붙잡기라도 한듯 휘청거렸다. 때마침 불어온 훈훈한 바람에 언덕이 나무가 가지를 드리웠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언덕을 오른 보살은 강변 그늘에서 분소위를 말렸다. 그러자 출가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되었다. 이 분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그 깨끗한 옷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죽고 뭐 해서 만든 어찌 보면 우리는 조금만 떨어져도 옷을 안 입는데 이제 우리 누더기라고 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천들을 다 모아서 옷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출가자였던 옷이 되었다. 아침을 지으러 여인들이 연못을 모두 떠나고 난뒤 보살은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들어갔다. 이제 형색을 다 갖춘 거죠. 옷을 기워서 또 빨아서. 그 무렵 장군의 딸 수자타는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수자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토지신의 목소리는 수자타의 귓전에 쟁쟁했다. 수자타는 정성스럽게 소젖을 짜 7번을 끓인 다음 정수만 골라 새 그릇에 새 쌀과 함께 다시 끓여 죽을 만들었다. 죽이 만들어지자 깨끗한 바루에 담고 향수와 꽃으로 장식한 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시녀에게 말했다. 문 앞에 있다가 걸식하는 수행자가 나타나거든 집으로 모셔라. 조용한 거리 저쪽에서 볼품없는 천을 두른 한 수행자가 나타났다. 토지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안 수자다는 무릎을 꿇고 준비했던 우유죽을 올렸다. 수행자의 손에는 흔한 진흙 바로 하나 없었다. 보살이 말하였다. 식사가 끝나면 이 바로를 누구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수자탄, 바로를 드리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보살은 우유죽이 담긴 바로를 들고 우르엘라 마을을 나와 내란자라의 새강 슈파디티 따로 갔다.
강기슬개 발을 내려놓고는 오랜 세월 다듬지 않은 머리와 수염을 말끔히 자르고 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기슭으로 올라와 나무 아래에 자리 잡은 보살은 우유죽을 맛있게 먹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분소이라고 하는 수행자에 걸맞는 옷을 만들어서 빨래를 해서 말려서 이제 옷고 입고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장군의 딸 수잣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찌 보면 꿈을 통해서 토지신의 목소리를 듣고 훌륭한 어떤 수행자가 나타날 거니까 최초로 공양을 해라. 그래서 이제 나름 준비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이 고따마 그 보살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을 들고 와서 바로 공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헝클어졌던 머리며 뭐 수염이며 모든 것을 의발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슭으로 올라와서 나무 아래 앉아서 보살은 우유죽을 맛있게 먹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흐름이고 과정인데 이제 이제부터가 일상의 어떤 생각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유죽을 먹는다는 것은 숲속 최고의 고행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위 없는 지혜를 기대하고 경외심을 품었던 다섯 수행자는 크게 실망하였다. 우리가 이 책의 81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고행을 했는지를 보면 그 81페이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숲속 고행자들의 수행법은 다양했다라고 전제하고 어떤 고행을 했는가? 어떤 이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고 어떤 이는 이틀에 한 끼, 어떤 이는 반달에나 한 달에 한 끼를 먹었다. 어떤 이는 하루에 보리 한 알이나 깨한 알, 쌀한 톨밖에 먹지 않았다. 심지어 새똥을 하다 먹느니 물만 마시느니 굶으면 굶어서 굶다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로 태어난다고 믿느니 등등 그 82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고행을 하는 풍토 속에서 그 중에 이 숲속에서 가장 고행을 했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의 그 우유죽을 맛있게 먹었다? 이건 고행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그 기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함께하던 다섯 수행자, 실제는 그 부하 맞고 설득을 하러 왔다가 설득을 하지 못하자 스스로 우리가 그러면 왕자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남았던 그 다섯 명의 수행자는 크게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고따마는 죽을 만큼 고행하고도 최고의 지혜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좋은 음식까지 탐내는구나. 고따마는 고행을 버렸다. 버린 건 맞죠, 이제. 고따마는 게으른 사람이다. 계속 고행을 해가지 않으니까 게으른 사람이다. 고따마는 타락했다. 고행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따마의 어떤 이런 일련의 모습은 이것은 고행주의 기준에서는 타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북쪽으로 떠나갔다. 자, 출가를 하고 이런저런 많은 스승을 또 만나고 또 설득을 하러 왔던 그 부왕의 그 신하들이 설득을 하다 못하고 돌아가는 그 다섯 명이 이제 남아서 그래도 호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섯 명마저도 떠나갔어요. 이제 어찌면 호롤단신 수행의 길에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고타마 나름의 그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보리수나무 아래, 보리수 아래에서 수자타 우유죽으로 기운을 차린 보살은 가장 높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자리를 찾아 향기로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삐빨라나무가 가벼운 바람에 잎을 나부끼고 있었다. 이 삐빨라나무라는 것은 이제 보리수라고 이제 명명이 되는데요. 나무 아래 그늘이 시원해 보였다. 보살은 앉을 자리를 찾았다. 때마침 길 오른쪽에서 풀을 베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다발씩 묶은 것이 공작의 깃털처럼 부드럽고 향기로운 꾸사풀이었다. 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의 총체인 것 같아요. 보살이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띠아입니다. 소띠아는 길상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소띠아야, 저에게 그 풀을 줄수 있겠습니까? 사나이는 곱고 깨끗한 여덟 다발을 골라 주었다. 시원하게, 넓은 그늘을 드리운 삐빨라나무. 그 나무는 보살이 깨달음을 이룰 보리수였다. 보살은 나무 주위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았다. 그런 뒤 나무에게 공손히 합장하고 반석 위에 고르게 풀을 깔고는 동쪽을 향해 앉았다. 몸을 바르게 세우고 호흡을 고른 보살은 맹세하였다. 이제 어쩌면 모든 스승을 다 섭렵을 하고 주변에 있던 호위하던 모든 사람도 다 떨치고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자리를 완전히 잡고 앉았다. 이 정도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 93페이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자,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배우는 면도 있지만 매 순간 매 순간을 임하는 부처님의 마음가짐.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목표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또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자, 그럼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내가 뭐 100일 기도를 해볼까? 3일 기도를 해볼까? 7일 기도를 해볼까?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읽어볼까? 읽어볼까? 하고 했을 때 내가 이번에만큼은 꼭 부처님의 생애를 다 읽으리라. 이런 마음가짐이 확고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아, 이거 하라 하니까 하고, 뭐, 분위기가 안 하면 좀, 미안하거나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에 가서 딱 다다라서 하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따라서, 우리도 불자로서 어떤 서원, 무엇을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또한 여기서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라의 유혹과 위협.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악마입니다. 보살은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력을 모았다. 그때 수행을 방해하는 자 마라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던지며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짝 마른 데다 얼굴마저 일그러진 것을 보니 죽을 때가 다 되었군요. 악담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목숨이 있어야 뭐 뭐라도 하고 수행을 하든 뭐 놀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그러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해탈의 길은 참으로 힘들고 통달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끊으려는 수행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손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외달을 공부하고 불을 섬겨 재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이 고타마 보살은 목숨을 걸고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라라고 하는 이 악마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지금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좋은 일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목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마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내 목숨은 소중한 거야. 내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안 돼. 나 이러다가 몸살 나면 안 돼. 우리는 알아서 내가 내 목숨을 챙기는데 부처님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어슬렁거리는 마라에게 보살이 대답하였다. 그대 게으른 자여, 사악한 자여, 그대는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나에겐 세간의 복락을 구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세간의 복락을 다 버리고 왔는데 아직도 무슨 세간의 복락을 얘기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대는 세간의 복락을 찾는 자에게나 가서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이 통하지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어찌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까? 목숨은 언젠간 죽음으로 끝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내 열정의 바람은 흐르는 강물도 말려버릴 것입니다. 피가 마르면 쓸개도 가래도 마를 것입니다. 살이 빠지면 내 마음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나의 집념과 지혜와 마음의 집중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마저 감내한 나에겐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몸과 마음의 깨끗함.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선을 정해서 하나의 선을 정해서 보통은 이 선의 밑에 우리 생활, 삶 속에서의 최고의 가치,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 안락, 풍요 뭐 이런 관심사가 있고 어느 선을 넘어서는 이제 이상의 세계 내지는 진리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 고타마 보살은 여기 지금 진리의 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수행을 시작했는데 이 진리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고타마 보살에게 고작 이 악마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그 밑에 인간사 세 속에서의 어떤 가치 이것을 가지고 수행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 이게 설득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극심한 고통마저 감내한 나에게는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그런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나를 수행을 접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마라는 끊임없이 속삭였어요. 마라의 목적은 수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니까. 전 당신이 정말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와서 말할 때 걱정돼서 와서 한다고 하지 뭐 다른 거 하겠어요? 우리 인간사 안에서도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할 때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뭐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온다고? 내네 삶을 보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며, 셋째는 기갈이요. 넷째는 가래며,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의혹이요.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그대가 가진 이익, 명성, 존경, 명예는 거짓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대가 가진 무기라고는 남을 경멸하는 오만함 뿐입니다. 마귀가 가진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욕망, 혐오, 기갈, 무슨 뭐 나태, 공포, 내지는 의혹. 우리 인간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뭐 요즘 같은 가짜 뉴스 뭐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은 나라 마라의 하나의 군대다. 마라가 쓸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그런 거다. 근데 그건 인간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마음씀입니다. 마라야. 용기 없는 자라면 사방을 포기한 코끼리 부대와 같은 그대에게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용기 없는 자라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질 않겠지만 우리는 그런데 굴할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그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내가 문자 풀을 입에 물고 항복할 것 같습니까? 패배하여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용기 있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 한마디. 마라는 맛있는 비계 덩어리라 여기고 쏜살같이 내려앉았던 까마귀가 단단한 차돌을 씹는 것처럼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졌다. 무슨 말이야, 이게? 맛있는 비계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까마귀가 샥 내려와서 물었는데 이 맛있는 비계 덩어리가 아니고 딱딱한 차돌이다. 차돌도 좀 허여니까 아마 그렇게 보여서 와서 확 물었는데 물고 보니까 이게 비가 덩어리가 아니고 차돌이다. 그때 그 까마귀의 심정, 그런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졌다. 죽음을 부르는 자, 사악한 자, 마왕 빠삐오는 천궁으로 돌아와 시림에 잠겼다. 튼튼하고 웅장한 궁전이 무너질 듯 진동하였다. 지금 영화 신의 한 수? 뭐 처음에 제목만 가지고 신의 한수 이러니까 무슨 불교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마라가 나오고 뭐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막 지나가듯이 그게 한 장면이라고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아버지, 마라의 아들들이 몰려왔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삼은 고따마가 지금 보리수 아래에서 선쟁에 들었다. 그의 신념과 노력과 지혜라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 분명하다. 그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면 나의 궁궐 또한 온전하기 힘들 것이다. 정의와 가장 수승한 그런 진리가 없을 때에는 진리와 유사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왕국을 만들고 누리고 군림하고 살았겠지만 이 지금 마라의 그 어떤 모습처럼 올바른 진리가 이제 이 고타마 태자 보살에게서 깨달음이 얻어진다면 지금까지 이 마라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수행을 막아야 된다.
1,000명의 아들은 두 무리로 의견이 나뉘었다. 세상에 물으면 이게 반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물어야 돼. 물으면 하여튼 찬반이 나와. 오른쪽 무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자고 하고, 왼쪽 무리는 수 없는 병사와 무기를 자랑하며 승리를 장담한다. 싸웁시다, 맙시다, 싸웁시다, 맙시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마라의 세 딸, 땅하, 아라띠, 라가가 나섰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팔상성도 가운데서 수화항마상이라는 그림이 있죠. 이 수화항마상의 그림은 고타마 보살은 앉아서 선정에 들고 화려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데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그 손의 거울에는 이 마라의 딸의 본 모습이 악마의 모습으로 비춰진 그림들을 우리가 아마 팔상성도의 수화항마상에서 보면 나오는데, 지금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기세요. 그 까까머리 하나 타락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아주 뭐 위세가. 보리수 아래로 내려간 마왕의 딸들은 각가지 아양을 떨며 보살의 귀전에 속삭였다. 도대체 이제 또 이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걸 이제 딸이 어떤 미모로, 어떤 흔히 말하는 미인계로 이 고타마 보살을 한번 유혹해 보겠다. 그래서 수행을 접게 하겠다. 보셔요. 봄이랍니다. 나무와 풀도 꽃망울을 터뜨린 한창 때랍니다. 사람도 젊은 시절이 즐거운 거죠.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당신은 젊고 멋지군요. 자, 저희를 보세요. 어여쁜 이 자태를 좀 보아주세요. 저희와 함께 어울리지 않으시겠어요? 좌선에서 깨닫는다는 건 당치도 않은 생각이죠.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될까요? 그냥 보라고 안 해도 딱 보면 넘어갈 정도의 미모가 되는데, 봐주세요, 봐주세요. 청춘이 길지 않은 건 이미 이 고타마 보살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지. 청춘이 길지 않다. 더 잘 알고 있는 얘기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다.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고작 뭐 한때 한번 놀아봅시다, 이런 정도의 흔들릴 그런 그 고타마 보살은 아니다. 보살은 부드럽게 타이렀다.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릅니다. 그런 욕망이라면 저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욕정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늘을 지나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나는 붙잡지 못합니다. 이미 그런 정도라면 태자 시절로 있을 때 온갖 무희, 온갖 음악과 뭐 이런 그 음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숫더다나 왕이 왕자를 사바의 즐거움, 우리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베풀었던 일이잖아요. 그냥 뭐 청춘 얘기를 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다. 마라의 딸들은 짐짓 우러르는 눈빛으로 슬며시 다가가 보살의 몸을 쓰다듬었다.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몸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참 굳건하고 당당한 사내군요. 거룩한 당신 곁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저희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당신을 장식하겠습니다. 태자가 얘기를 합니다. 몸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정숙하지 못하군요. 견고한 수행자의 의지를 꺾는 건 큰 죄입니다. 자그마한 선행의 공덕으로 천녀의 몸을 받았지만
악행이 쌓이면 다시 축생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중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러가십시오. 그래, 뭐, 옆에서 잘해드릴게요. 어쩔게요.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와서, 이제는 어떤, 보살의 몸을 쓰다듬는 정도까지 왔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세 딸의 미모와 교태는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들의 곱던 피부가 검게 변하더니 푸석푸석 주름이 지고, 온몸 구멍마다 오물이 흘러나와 퀴퀴한 악취를 풍겼다. 마라의 딸들은 통곡하며 보살 앞에서 사라졌다. 의기소침한 노파의 모습으로 돌아온 딸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제 결국 이 마라의 딸들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고타마 보살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마라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저희는 보았습니다. 보름달처럼 맑고 환한 얼굴,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연꽃 같은 모습, 아침 햇살처럼 산뜻하고 수미산처럼 의젓하며 타오르는 불길처럼 매서운 위엄. 그분은 분명 생사의 속박을 벗어나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분에게 대항할 생각은 그만두세요. 수미산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떨어진다 해도 그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 그 마라의 딸, 악녀의 눈으로 본 고타마 보살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마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보리수 아래 앉은 보살을 굴복시키기 위해 마라는 타화자재천의 모든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였다.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타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기가 끌어안아서 누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선한 어떤 과보도 내가 다 끌어당겨. 그러니까 악마인 것이죠. 마라는, 악마의 군대들은 살갱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보살은 어떤 적이도 품지 않았다. 마라는 폭풍과 효리바람을 일으켰지만 보살의 옷자락도 흔들지 못했고 폭우를 퍼부었지만 이슬방울만큼도 보살의 옷을 젖힐 수 없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서히 읽어가니까 이런데 이게 극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막 요동치면서 마지막 그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도 불 덩어리도 보살 앞에서는 꽃다발로 변했다. 쏘는 화살마다 꽃송이가 되어 내려치는 예리한 칼과 창은 꽃잎이 되어 흩어졌다. 재와 모래와 진흙을 퍼부었지만 향기로운 전단향 가루가 되어 보살의 몸을 단장할 뿐이었다. 어둠과 공포는 밝은 태양 아래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분을 이기지 못하는 마라에게 보살은 도리어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나의 수행을 막을 수는 없어. 너가 진짜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가 참 불쌍하구나. 여기서 또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모함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데, 내가 당당하고 막 그러지 못하면, 조그만 시비만 해와도 진짜 그랬다고? 누가 그랬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왜? 내가 뭐 때문에? 하면서 우리는 막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역으로 마라가 돼서 이제 그 시기하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고타마 보살인 거예요. 협박과 폭력도 효과가 없자 마라는 큰 아량이라도 베푼다는 표정으로 거만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이 싫다면 하늘나라로 올라오시오. 내가 누리는 이익과 즐거움을 그대와 함께하리다. 마라야, 그대가 누리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과거의 보시한 공덕으로 욕계의 지배자가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마라는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고타마 보살이 볼 때는 네가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뭐냐? 과거의 보시한 공덕으로 욕계의 지배자가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다시 사막도에 떨어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이거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옥, 아귀, 축생, 뭐 수라, 인간, 천상. 그래서 천상은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흠모하기도 하지만 이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보시한 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곳.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의 보시한 공덕이 다하면 거기서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 보살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일곱 걸음을 걸은 거잖아요. 이 육도를 넘어서 그런 더 이상 내려오고 올라갈 것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인 극락, 니르바나를 성취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갑니다. 마라는 눈을 크게 찌뜨며 말했다. 줬어. 나의 공덕을 우습게 여기는 그대는 대체 어떤 공덕을 쌓았단 말이야? 내가 과거에 보시하여 쌓은 과보가 있다는 것은 지금 그대가 말하였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보시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 그대 입으로 이제 그걸 증명해 주었어. 하지만 그대가 쌓은 공덕을 증언할 자는 아무도 없지 않소. 그럼 나는 그렇다 치고 고타마 보살은 도대체 뭔 일을 했느냐? 누가 증언해 줄 거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가 증명해 줄 거냐? 보살의 얼굴에는 조금도 긴장하는 기색이 없었다. 보살은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고 다리를 어루만지다 조용히 말하였다. 만물이 의지하는 이 대지. 움직이는 것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건 모든 것에서 공평한 이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대지여,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십시오. 이 든든한 대지, 이 땅이 나의 공덕을 증언해 줄 거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땅을 누르자 대지가 동서남북과 상하로 크게 진동하였다. 그러자 보석으로 장식한 화병에 연꽃을 담은 대지의 여신이 땅을 뚫고 솟아 올랐다. 우리가 성화문의 부처님의 수인 가운데서 항마촉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쳤다.
그게 이제 그 수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항마촉진.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누가요? 돼지 여신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간 세계는 물론 하늘에서도 당신만큼 공덕을 많이 쌓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돼지 여신은 준엄한 목소리로 마라를 꾸짖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말해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살께서는 보시하며 중생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 흘린 피는 이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물며 재물이겠습니까? 이제 그 과보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여 그대는 보살을 괴롭힐 만한 위력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 보살께서는 목숨을 보시하여 중생들을 보호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20페이지를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면 20페이지 앞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첫 부분에 지혜와 자비의 빛을 따라 때로는 아홉 빛깔 털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으로 때로는 원숭이의 왕이 되어 자기를 희생하며 생명들을 돌보았다. 때로는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피에 굶주린 나찰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고 일곱 가지 보배를 갖춘 전륜송아이 되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며 등등 호랑이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앞에 전생의 얘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것을 전부 이 돼지의 여신은 다 알고 마라에게 이렇기 때문에 고타마 보살은 이렇기 때문에 그대는 보살을 괴롭힐 만한 위력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쳐봐라. 내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마라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 돼지의 여신은 보살에게 연꽃을 바쳤다.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락을 짓다 보니까 조금 더 나가려면 길어지고 해서 오늘은 조금 짧아서 아마 미소 짓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짧은 날도 있고 조금 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미타.